희귀 유물을 획득합니다. 자륜. 웬 자륜. 아, 망했다. 중독 포션 리턴. 3턴에 리턴 써서 타륜 우려 먹자. 독치르기. 자륜 턴에 바로 버프 거는 거 봐. 맹독. 슬더슬. 슬레이더 슬라임. 대신 라가블린 머리 맞추기 단탄 수부. 완전 투명 라가블린 머리는 투명이지. 투명 궁룰. 하지만 라가블린이 안 나온다면 어떨까? 뭐야, 실패요. 오지러움. 요즘에 결혼식 하면 하객 제한 둔다던데. 시체 폭발. 무력화. 50명 제한. 어차피 하객들 다 대수들이라 트위치로 중계하면 된 크크. 트위치 결혼식. 도대로 죽이금 주면은. 근데 뷔페는 어떻게 가냐?
배달. 기브디곤. 기브디곤 써줘야겠네. 망단. 폭주? 본도 타결 망단. 애 좀 더 쌌어야 했는데. 아이고 내 행꽃. 아이고 잉크병 안 쌓았다. 아 스택 관리 졸라 힘드네. 잠깐만. 불쾌해. 대단원 걸렀다가 룬 피라미드 나오면 어떡함. 다행히 다행히 맞나? 룬 피라미드는 안 나왔네. 트롤 라벨. 강폭은 정령밥 주고 전략가 떴으니까 대갑 죽 해보자. 불이랑 물음표랑 상점. 상점 여기 하나 있네. 소사. 아야, 혀 씹었다. 상점 주인 돼주실. 규제비 탈출구. 규제비 탈출구 다 좋은데 뭐가 더 좋지? 탈출구가 더 등급 높으니까 탈출구 먹자. 규제비는 길 가다가 나오겠지. 제비 신성 떴는데 신성 먹으면은 제거가 안 되니까. 강폭을 지워야 되나? 와. 오호. 아, 아하. 강폭이 더 슬봅나 싶기도 하고. 안녕하세요. 불격. 불격 있다고 나오지 말라고. 무력화 흐릿함. 흐릿함 가는 게 낫지 않을까? 어차피 독존 보고. 근데 발돌림도 없고 아직. 흐릿함 두 개 넣는 거 좀
차라리 고개 놓고 전략가 하나에 흐릿함 하나 돌리는 게 더. 물론 고개가 뭐야? 뭐임? 내가 넘겼었나? 내가 넘기고 헛소리 한 거임? 뭐임? 방금 카드 부상 보고 있는 거 아니었어? 나 치매인가? 청년 치매 이대로 괜찮은가? 정신지배. 이 킬각 나오나? 4개 나오잖아, 탄도. 24뎀이니까 48이면 3개 하나. 으아, 해시계다. 발놀림. 마블이 나올 줄 알았으면 강철의 폭풍을 먼저 쓰는 건데. 흐릿함보다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개를 찾아보는 게. 해시계도 있는데 진짜 고개만 나오면 되는데. 고개 립만 오면. 고개. 깻이 있었으면은 스택 아꼈을 텐데 아쉽구만. 고개 그 타이밍엔 거르. 아힐 고만해. 맹독 미션 받아달라고요.
고기에 상점에 고기 있을까? 아이 너무 세게 맞았다. 상대가 너무 강하다. 얘네들이 엘리트지? 왜 이상한 애들이 엘리트야? 제발. 왜 고기가 안 나와? 괜찮 먹자. 아무리 급해도 똥죽은 안 먹는다. 쓴수. 쓴수 있어도 지금 고기 없으면 이게. 잼구한. 내 발놀림. 그래서 아마 유령을 빼지 않을까 싶은데. 아니 막을 수 있나? 22 막았네. 킬각은 아니지. 불격 쓰는 게 나은가? 안 쓰는 게 나은가? 더하기 빼기 겨 어렵다. 44고 이거 쓰면은 33 아니야. 킬가. 걸은다. 세 장. 이 안 나오네. 미션 성공. 뭐야, 성공이야. 괜전 룸피 또야? 아니 괜찮은 룸피 좀 안 하면 안 돼.
그래도 룬피가 좋은 거 아닌가? 미션 성공. 아이, 후원 감사합니다. 또전 또피? 이럴 거였으면 아까 아이 저열 먹고 저열 먹고 저 버려 상자 버려. 와 엘리트 4면전이야. 가서 잡을 걸. 짜잘한 실수가 되게 많네요. 방금은 방어 없는 애 내렸어요. 불 없는데 이거 잡아도 되나? 포션벨 각오해야 될 것 같은데 잡을 거면. 어서오세요. 드로우가 없으니까 템포가 안 오르겠다. 대신 뺀 건 좋긴 한데. 10폭 제발. 응, 없어. 얘네 전에 승천 처음 나왔을 때 어지러움 3장 넣었는데. 지금도 고승천이 똥게임이긴 하지만 그땐 진짜 똥을 넘어선 똥게임조차 넘어선 똥게임이었지. 레딧 불타고만. 그때는 칼지책도 지금보다 한타씩 더 때려고. 순수 쓸 일이 없네. 호기심도 그때. 안녕하세요. 제거가 많이 모자라네요.
그때는 파충류 주술사도 일반 몹이었고. 파충류 주술사 너무 세다고 뭐라니까.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엘리트로 만들고 더 세게 만들었어. 도라인가? 불만 있습니까, 등반가들? 더 강력한 파충류 주술사로 인해 조금 더 까다로운 선택이 필요할 것입니다. 아니 이거 스택 관리하기 개빡세네. 스택 관리해야 될 게 4개나 있으니까 헷갈려 뒤집었다. 촉매 달팽이 잡으려면 안 돼요. 제 말을 하면 온다더니. 널 죽이겠다. 또 차는 또략 규즈비. 이거 힘들 것 같은데. 어쨌든 다음 엘리트는 거인머리일 거 아니야. 아니 왜요? 이건 사기야. 그래도 헤드 잘 잡혔다. 이거 원래 한번 나왔던 애들은 다음에 나올 확률 떨어짐. 와, 992 스택. 고개 써서
회식에도 올렸어야 했는데. 아이스택 4개 맞추기 너무 빡세. 가지? 회식에 볼 거니까. 또랄까? 아니야, 어차피 회식이니까. 랩가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을 거임. 이거 안 자고 모아이 보자. 된다니까? 모아이 나온다. 아씨, 거지 같은 겐. 다음 물음표 모아임. 내가 봄. 와, 복수 총매. 대신 귀여운 상점색을 드리겠습니다. 뭐가이? 뭐다 넌 심상클? 전략가 있으니까 폭주 고개 한번 해볼까? 대단원이 아까 1막 잡고 나왔던가? 아, 스택 다 날렸네. 잠만. 얘 안 죽네? 70, 아, 죽네. 야, 정신이 하나도 없다. 치킨. 아, 이거 강화 찍어도 되지 않을까? 조개 화석도 있는데. 포션도 있는데. 강화 찍을란다. 천보. 천보 사기라서 괜찮아. 질풍이라 천보 잘 잡네. 좋다. 드나스 화전 만들었다.
잡색. 얘 죽나 근데? 방어가 먼저인가? 아 죽네. 전에 10폭 썼는데 안 죽었던 기억이 좀 있어가지고. 그때는 왜 안 죽었지? 일요일 폭주 속내가 9배니까 48을 9로 나누면은 45하고 30 남으면은 4여야 되니까 아니다 480이 아니라 240을 9로 나눠야 된다. 한70 가까이네 그러면. 아니지. 240을 9로 나누면은 40 가까이네. 뭐지? 에 뇌기능 소화된 것 같은데. 순수 뽑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. 아무튼 다음 턴이 아니라 폭맹촉 찾아서 쓰면 허전 만들 수 있습니다. 해식의 이스텍. 상점에서 재고 보더라도 지금 그렇게 땅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 않나? 상점에서 수리검 나왔으면은 각이었는데. 플렉스. 심장 첫 공격 연타면 3000원.
고민되네. 포션을 여기서 다 먹는 게 낫겠다. 열 오지구연. 근데 버리기 두 개밖에 없음. 갓봉. 똥풀 똥어. 인공물 태울 수 있는 것들인데 막 지워도 되나? 여타다 성공. 예. 아, 방돌이 빌런인가 상대. 아, 이거 스택 자꾸 까먹는다. 잉크병 스택. 안 맞는 거 욕심인 것 같아. 촉매를 털어야 대기 더 빨리 돌 거고. 잡았다. 근데 이거 붕대 안 아파도 잡았네. 그래도 붕대 보면 기분 좋잖아.
붕대 싫어하는 사람 있어? 도닥붕. 이이이. 완벽조차 넘어선. 아클롬이 올라가면서 계단 다 태워서 사이를 올라갈 때 계단 없는 거 아님? 금방 태웠잖아.